보셨나요? 핏분 유빈 요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요가 시작될 건데요.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.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천천히 따라해 주시고 아니면 기억하셨다가 집에 가셔서 따라해 주세요. 자,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저분들은 두 다리를 뻗어서 아래로 내려가는 동작 많이 연습하셨나요? 뒤쪽이 정말 당기시죠? 그럼 오늘은 조금 더 레벨이 업그레이드 돼서 진행을 할 겁니다. 우리가 이 엄지발가락을 요가로 잡는 부분이 맞는데요. 엄지발가락을 잡아당기는 게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도 한답니다. 그래서 많이 잡아당기는데 저는 잘 식욕이 억제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발가락을 잡아당겨서 조금 더 척추를 늘릴 수 있거나 집중은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엄지발가락을 많이 잡는데요. 이번 동작은 엄지발가락을 잡아당기는 동작이 들어갈 겁니다. 양발을 앞쪽으로 틀어서 저번주에는 옆으로 보여드렸는데 오늘 앞으로 보여드릴게요. 호흡을 들여 마신 상태에서 척추를 쭉 펴시고, 그러니까 매트를 이렇게 깔아놓으시면 좋은 게 발 뒤꿈치를 정확하게 한 선 안에 놓는지 안 놓는지 알 수가 있어요. 자, 들여 마시면서 허리를 펴서 손끝 위,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갑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양손 세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잡아당겨주세요. 그리고 허리를 펴서 무게중심을 앞으로 보내세요. 뒤꿈치보다 발가락이 손가락을 누르는 이 압력감이 있어야 돼요. 자, 마시고 제일 중요해요. 팔꿈치를 옆으로 보내면 어깨가 아래로 푹 떨어지는 건 맞는데 둥그랗게 모일 수가 있으니까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보내 꼬리뼈가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힙을 하늘로 보내면서 고개를 숙여서 내쉬면서 정수리 중안받아. 이것도 똑같습니다. 어깨를 옆구리 쪽으로 보내고 머리가 안 닿게 계속 몸에 긴장감 주시고 몸이 앞으로 쏠린다는 느낌을 가지세요. 그렇죠. 시선 멀리 뒤쪽 바라보시고 6 5 4 3 허리 계속 펴려고 척추 심장 쭉쭉 늘리세요. 2 1 마시면서 팔꿈치 펴시고 손 앞에. 자, 옆으로 한번 돌아서 다시 한번 더 같이 연습해볼까요? 들어 마시면서 손끝이 올라왔어요.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셔서 엄지발가락을 잡고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접어서 D자. 자, 내 몸이 완전 폴더처럼 접히죠. 엉덩이 무게중심 앞으로 보내시고 그 상태에서 잘 되면 들어 마시면서 손 한번 띄우고 앞전에 배웠던 손을 안으로 보내서 팔꿈치가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고개를 숙여서 무게중심 앞으로 보냅니다. 5 4 3 2 1 마시면서 팔꿈치 펴시고 손 골반 잡아서 천천히 뻗어 올리세요. 저는 두 다리를 모으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 그대로 다리를 X자로 만들어주셔서 조금 더 다리 안쪽에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좋아요. 옆에 있을 때 올라올 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도 좋습니다. 앞에 준비 동작 뒤에도 끝나는 동작으로 조금 더 해주시면 훨씬 더 몸이 가벼우실 거예요. 지금 보시는 동영상 좋아요,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. 네이버 TV, 카카오 TV, 페이스북, 유튜브에서도 다시 볼 수 있으니 한 번 더 반복하는 생각으로 봐주세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더위 조심하시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마스테.